네, 올림푸스 1의 3과입니다. 3과 뒤에 있는 수능 어나리시스를 아닌 뒤쪽에 있는 세 문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이 3강의 목적 추론을 낸다는 이야기는 문법 문제를 내거나 혹은 이 문제에서 변형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로 나와지었을 겁니다. 목적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지문이에요. 짧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지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I understand how upset.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You must have been when you discovered that our shipping office sent you the wrong order a few days ago. 첫 줄에 나와 있는 must have been 체크하겠습니다. must에다가 have pp가 붙으면요. must가 뭐뭐 해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뒤에 완료 시제로 적어 있을 때는 뭐뭐 했었음이 틀림없다 라는 표현이 되죠. 원래 이제 must라는 의미가 의무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여기다는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뭐뭐였었음이 틀림없다. 중요한 건 have pp인데요. have pp는 시제를 앞선 과거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must be, must 동사 원형이라면 지금 뭐뭐인 게 틀림없다거든요. 근데 have pp 했으니까 했었음이 지금 보니까 틀림없다. 과거 사실에 대한 현재의 추측. 이게 바로 must have pp인 거죠. 사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화가 나섰음이 틀림이 없네요라고 적혀 있는 거죠. When you discover, 네가 발견한 거죠. 우리 shipping office 배에다가 옛날에 물건을 보내기 때문에 배송이라고 하면 shipping 이런 단어가 쓰죠. 그 shipping office니까 배송 사무실이 sent you the wrong order. 너에게 잘못된 주소로 며칠 전에 잘못된 주문을 보내줬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놀랐을지, 화가 났을지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Please accept my apologies, sincere apology for that error. 그 에러에 관한 나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주세요. After investigating what caused the mistake, what부터 출발하는 문장. what부터 출발하는 문장은 분사구문이라, after죠. 죄송합니다. after부터 출발하는 문장, 이 부분은 분사구문으로서 after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무엇이 실수를 일으켰는가를 조사한 다음에, 콤마, I found that. 나는 발견했는데, we have two H brown. 우리에게는 두 분의 H brown이라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customer files. 무슨 말이에요? brown 씨인데 H가 뭐 Harriet도 되고, Harry도 되고, 뭐 Holly도 되고, Hollywood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이거를 글자를 줄여갖고 H 브라운인데 둘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별 생각 없는 우리 알바애가 그 고객님한테 보내야 될걸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다른 사람에 가야 될 거를 고객님께 잘못된 오더를 보내줬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셋. 그래서 shipping office는 mistakenly sent you the other H, Mr. H's order. 잘못해서 그 아저씨 다른 미스터 H 브라운의 오더 주문 물품을 보내버린 겁니다. To ensure that we do not repeat this error,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we'll always include full first names on a paperwork. 모든 서류 작업에다가 완전한 first names, 즉 여기 나와 있는 H를 first name, 우리나라를 하면 이름이죠. 여기 나와 있는 brown은 성이니까 찬호 park, 지성 park, 연아 kim처럼 외국어는 영어에서는 성을 반드시 뒤에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first name이라고 하는 건 이름인데 그 이름을 반드시 full name으로 써놓겠다. 모든 서류 작업에다가. 그리고 double check. 항상 두번 체크하겠다. 뭐를? account number. 계좌번호 내지는 주문번호를 두번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죠. Again, I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we caused you. 너에게 만들었던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예요.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We will give a 15% discount on your next order. 다음 주문하시면 15% 할인할 수 있는 쿠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난 글입니다. 많이 어렵진 않죠?
맥락상 뭐 두세 가지 정도의 문법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이 글이 많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는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배송이 잘못된 거는 주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두 분의 주문을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주문 물품이 왔을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기했는데, 첫 번째는 완전하게 이름, 풀네임을 쓰겠다. 두 번째는 계좌번호나 주문번호를 두번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재발 방지에 더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보상을 해줄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물건을 보내주겠 거고, 다음에 주문하시면 15% 정도 무조건 할인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3강 1번 문제 많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진행해도 될것 같군요. 자, 다음 지문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